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에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삼성전자에서는 끊임없는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삼성반도체를 품고 있는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살고 계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삼성전자는 버라이즌과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비롯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판매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금액은 무려 8조 원에 이르는 국내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이라고 하네요. 또한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삼성전자는 1999년 세계 최대 통신 서비스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5G 사업 잭팟이 터졌다고 표현하는데 이 소식이 얼마나 대형 호재일까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8조 원 규모의 5세대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은 세계 최대 통신 서비스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 사업자로 발돋움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특히 버라이즌은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최대 사업자입니다.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또한 통신 시장은 계약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장비를 설치하면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계속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최근 3.5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완료하고 애플이 다음 달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1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미국 통신사들도 5G 장비 투자와 고도화 경쟁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은 만큼 다른 사업자와의 추가 계약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은 물론 유럽, 캐나다, 호주, 인도 등 각국이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에는 반사이익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자국 5G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였지만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5G 장비 수주 계약을 한 캐나다 통신사 텔러스는 기존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5G 사업에서 화웨이 대신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듯 점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져가는 것이죠. 작년 말 기준 5G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삼성이 4위로 16.6%를 기록했지만 세계 각국에서 5G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될수록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5G 네트워크 투자는 2021년에서 2022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 장비 부품회사 86곳과 협력해 네트워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5G 시장에서 어떻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대형 수주를 이끌어낸 배경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트워크 경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5G를 인공지능,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와 더불어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관계자는 통신 장비는 이건희 회장의 반도체 사업에 필적하는 이재용 시대 플래그십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며 지난달 6G 백서를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비전을 제시한 것도 이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통신 장비 사업은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 사업에 비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연구개발, 마케팅까지 전 영역을 진두지휘하며 5G 장비 사업을 육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호재가 끊이지 않는 삼성전자는 미국이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전자의 추가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인 평택 E라인 가동을 시작하고 미국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파워10에 대한 위탁 생산을 수주했으며 지난 2월에는 퀄컴의 차세대 5세대 이동통신 모뎀칩 X60의 생산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 앞으로도 비메모리와 5G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과 더불어 성장할 삼성전자는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품고 있는 평택 고덕 신도시의 성장과도 연결이 되겠죠? 앞으로 평택의 반도체 공장이 6기까지 세워진다면 더 많은 인력 투입과 수요의 상승으로 고덕 신도시에 세워질 아파트와 상업시설들의 집가는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평택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